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자, 이것도 상당히 희소성 있는 그런 스포서입니다. 커스텀 모델입니다. 굉장히 특이하게도 프론트 휠 같은 경우는 21인치 대형 스포크 휠이 장착되어 있고, 그리고 리어 휠은 마치 펫보이를 연상시키는 떡판 휠이 장착되어 있죠. 역시나 이 포스터 C 모델도 883cc와 1200cc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. 1200 커스텀이라고 되어 있죠. 스포스터는 뭐 대부분 5단 기어를 적용하고 있고, 6단 기어가 없이 5단 기어를 적용하고 있고, 출력이 조금 부족함을 시외에 가면 조금 느낍니다. 그래서 1200cc, 그러니까 뭐 40AC라든지 지금 나오고 있는 1200IN, 1200R 이런 식으로 1200cc 스포스터 엔진을 판매해 왔던 것이죠.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커스텀스러운 이런 헤드라이트가 또 장착도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크롬으로 굉장히 많이 도배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, 이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, 계기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사실 지금은 이 계기판이 위에 있고 이 표시창이 밑에 있기 때문에 시인성이 훨씬 더 좋지만, 특이하게도 이거는 뒤집어져 있죠. 그런 거가 스포스터 커스텀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프론트 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버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883 스포스터 C 모델로도 충분히 굉장히 멋스러운 롱앤로우 스타일을 연출할 수가 있죠. 소개나 이런 것들은 제가 굉장히 평소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. 할 일을 입문하시는 여러분들이 바이크를 고민하시고 할 때 단종됐지만 최신형 모델에서는 없어진, 단종이 좀 아쉬운 그런 다양한 모델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스포스터를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. 혹시라도 중고 바이크 중에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들은, 커스텀이 너무 과도하게 된 것들은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바이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.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서 저와 함께 여행같은 인생, 여행같은 라이딩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. Check it out! Woohoo!